열 사람이 청소해도 한 사람이 어지럽히면은 열 사람의 수고는 헛되기 마련입니다. 이 남기순 씨는 7년 전부터 매일 아침 서울 남산을 오르내리며 휴지 안 버리기, 침 안 뱉기, 노상에서 담배 안 피우기, 물 아껴 쓰기 등 구호를 내걸고 이를 습관화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생업에 충실한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인 남기순 씨는 때로는 주위에서 빈축을 받기도 했지만은 꾸준히 이 운동을 벌여 지금은 아침마다 남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서울 덕수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재 애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. 학생들은 서울 근교의 옛 왕릉을 놀이터로만 알고 함부로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서 우리 주변부터 깨끗이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